보면 거기다 혹시라도 이게 장난치 사람도 한번 내가 서면동에 해 볼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날짜 끝나면 시간제 한번 꽉떼 버려야 돼. 몰래 붙여 놓고. 아이고 이 사람들 이꼭그 청구리 그청개구리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 관리 잘했음에도그 서면동에만데 한번 반대 한번 해 볼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단지가면 별 사람도 많아. 자, 이제 아까 주택값자는 이제 등록한 잘 했죠? 등록제 전인데 뭐 여기도 중요한데 뭐 크게만 볼게요. 주택가격 할인자는 대통령 영위 점에 따라 시구청에 등록을 하며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가격은요면 이법 따라 2년 이하의 짓돈 2천만의 벌금이 형사처벌 대상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등록성이 변경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점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국토위가 정한 바이트 변경은 십오 에 변경 절차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법 은 등록하는데 이 절차 하나밖에 없 때문에 앞으로 키워든 시구청이 등한다. 얘가 앞으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제 등록제인데 지금 또 아주 중요한 숫자 납니다. 엄청 중요한 숫자. 자의 이랬더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을 말소된 후2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자 주택 갈자가 등록이 말소가 됐다는 것은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등록 말씀드렸잖아. 바로 등록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제한돼. 이숫자가 정답 무지개에 나온 수자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수업할 때요. 자, 재등록 제한이 딱두번 나와. 자, 공주법상주택관리자가 나오고,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상 주택 임대관리자가 나오거든. 근데 거수업볼때 무조건 등록 재등록 제한 다 2년밖에 없어. 얘가 막주간식도씩또 나고, 객관 수없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차이점이 있거든. 3년 장한 규정이 있어. 3년 뭐냐? 자, 우리나라 대부분요. 모든 법을 떠들면 자격증 을 취득하잖아.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자격 취소가 되면 대부분 재취득 재취득지 않은 3년이야. 근데 등록증 맞았던 재등록은 대부분 2년이니까 2년 3년 바꿔치면 문제 나와요. 만약에 염디 입사에 합격을 했어. 현재 소장님 하다가 자격증 취소가 되잖아. 그때 몇 년간 재취득 못 한다? 3년. 근데 모든 등록 맞았던 재등록은 2년 전이나 그 나중에 공식처 가면요 내는 쉽게 땡키 하고 맞 문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또뭐 등록의 신청이 등록 유권인데 이건 나중에 이건 정의할 겁니다 하고 자 등록 기준도 이해서주택갑자기 이렇게 기술 능력 어 기술자격을 갖추고 기술력과 또 장비를 갖춰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상 아니 그 본사에 등록할 이게 등록 장비와 등록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할 겁니다 이게 단독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명칭상금 문제인데 주택관리자가 아닌 자 그럼 아닌 자는 것은 등록을 한 자다 등록하지 않는 자다 안 했던 거죠 자주택관리없던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 위반하면 그자게일차만냥과태가또 적용되는 겁니다 지혜가한법률적은 적용, 근데 육 번은 또 법규 당구 문제 중 하나죠 주택관리제 지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적 의임의 가능증을 준용한다 자 우리에게. 민법에서 여러분들 계약법 배울 겁니다. 전형 계약 종류 몇 가지가 있습니까? 15가지가 있지. 그래서 사무처 의계약 계약인 의인 계약을 준용해야 한다. 사무처 입장에 의인 계약에서 얘가 나중에 키워드가 될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인 관계에 갖고 있어요. 자, 또 맙니다. 자, 주택관리의 재배치가 났습니다. 자, 주택 관리 업자는 관련 공동주택에 배치된 자, 주택과 승이 여기서 배치된 주택 관리 사들이란 관리 사무소장님이 하는 겁니다. 자 해임 그밖에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사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 발생을 배치한다. 그럼 주택가자는 재배치기한이 있답니다. 자수장님이 결혼 사위 발생 몇 이내? 15일 이내. 그럼 차이가 있었죠. 아까 입주자 대표는 몇 이내 배치하는 겁니까? 30일 내잖아내주택가입 15일을 배치해야 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것만 나오는 거야. 자 주택업자가 소장 배치해놨잖아요 배치인데 소장이 결혼 사회에 발생한 주택은 무조건 1 5에 배치를 해야 돼 근데 입주자일 편 며칠 며칠 내다 삼십 그러니까 맨날 보러라도주관일 개관 지기다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배치 규정이기 때문에 배치 규정 잡을까요 제가 두 가지 문 던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택 관리업자는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이가 발생한 날부터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가성을 배치한다면 올까 x 을까 10일 이내에 배치한다면 x죠. 주택자가 10일 이내에 배치한다면 x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내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거 그럼 10일이 지나서는 배치할 수 없다니까. s가 되는 거지. 어, 주택관리법조는 자 그밖에 새로 결의된 때그사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새로운 주택가증을 배치한다면 X가 되죠. 그럼 10일이 지나서 배치 못한다는 뜻이 된 거니까 이해 하지 않습니까? X라고 했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갑 주택가증은 배치한 관리성이 결의된 때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주택가증을 배치하였다. 걔는 5입니다. 왜냐면 걔는 사례형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신문은 법령문제가 나오고 사례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항상 숫자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가 붙어날 땐 무조건 법적 숫자 동일해야 돼 그건 기준 문제니까 항상 저거 수업을 할 땐요 숫자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가 붙어난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가 붙어났던 것은 법적 기준 문제야 그러니까 법적 숫자와 똑같은 문제 나와야 돼 근데 걔가 생략됐든니요그 범위 안에서 있는지, 사례 문제인지 판단해서 문제를 찾아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문은 그게 사례 문제도 아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소장법, 왜 그러냐면 소장님은 이 법의 기준을 갖고 실메에서 적용하는 감옥이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도 사례 문제도 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주택업체 행정처분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행정처분사요 자시공무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원안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럼 하거나 것은 선택상이죠 또는 언나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에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다 그럼 원칙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등록 말소도 가능하고 영업 정지도 가능한 선택상이라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임의적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해가 있다는 거죠. 기억은 지세 해당 경우에는그 등록을 말소하여야고. 그럼 기 니은, 지세든 말소한다 고 그랬죠. 그럼 영업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아, 무조건 등록 말소라는 거지? 이걸 필리적 등록 말소라고야 하는 겁니다. 필적. 다만 시호등 이행에 해당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든 일부의 정지를 명한다. 그러면 시가인은 등록 말소하라. 무조건 얘는 영업 정지만 하라는 얘기지. 얘는 피적 영업정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행정천사가세 가지 있어요. 행정천사가군데 뭐 적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사진 다할 거니까 피적 등록마스같가 있다는 거야. 그 피적 등록마스를 위반했습니다. 등록을 말소 해야 한다 그럼 얘는 영업정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기억 이은 지세달 땐 등록을 말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영업정지 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해라. 그러니까 이걸 피적 등록, 필요적 등록 마술를 하는 거야. 그사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나중에 두 번째 피적 영업 정지가 있다는 거야. 피적 영업제는 무조건 영업의 정부 또는 일의 정지를 명한다. 그러면 등록 마술 없이 무조건 뭐들어가라 영업 정지. 근데 이두 가지 라고 나머지 임의적 등록 마수라는 것은 등록을 말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선택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설명할게요. 자 일단 임의적 등록 마술를 위반하면 등록을 말썩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했지 선택상이잖아요. 그럼 얘는 등록말 수도 가능하고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그 사유를 구분했을 때, 근데 피적 등록말수 위해서 기업 거짓급밖에 부자와 등록했단 말이야. 등록을 말시한다 모습 받았잖아. 그럼 얘는 영업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등록 말수, 말수라도 행정처분의 감경사 인정되면 영업정지 유계사로 감경이 가능해. 이게 시행의 행정처분 기준에 보니까 등록 말수사이라도 자 행정처분의 감경사 인정될 땐 영업정지로 감경이 가능한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피적동말성은 등록을 말사한다 모수 받았지. 그럼 얘는 행정처분의 감경사 인정돼도 영업정지로 감경하지만 이게 제일 나쁜 놈들이는 얘기야. 제일 나쁜 놈이라. 자, 우리가 이민적 등마수도 등록을 말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이 등록마수는 행정첨의감경사 인정되면 영업적인 감경을 받을 수는 사유야. 이해하셨죠? 근데 하위법은 상위법에 모순할 수 있어 없어. 못했지? 하위법은 상위법에 모순 못하는 거야. 시행령 하위법령이니까. 근데 상위법에서는 법에서 등록을 말수한다 모순 박았잖아. 그럼 이 사유, 아까 봤던 기역, 기억. 린취해당되잖아 얘는 무조건 등말사지 영업 정지 간계 해주지 말란 얘기야. 이해 야심까? 그럼 나머지 등 마사지는 영업 정지로 간계 가능하단 얘기야. 그다음에 자, 이 피적 등 마사라는 것은 자, 피적 영업 정선 영업의 전부든 일부의 정지를 명한다. 이건 무조건 영업 정지라는 얘기지. 명잖아. 근데 임의적 등말사는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 정지 가능하잖아. 아, 임의역 등마수 사례를 위반하면 등록말수도 가능하고 영업정지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영업정지에 가르며 과징금 부과해 줄수 있어. 무슨 얘기냐? 주택값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영업할 수 있어 없어. 뭐든가. 그러면 1년 이하의 지급1천만에 벌금되고 등록이 말수가 돼버려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택값자가 A단지에서 관리하다가 영업정지 를 당했으면 영업보다잖아. 그러면 A단지 입주자들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주택 다 쓰려니까. 그래서 야, 너영업정이알 테니까 돈으로 떼하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과징금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봐주는 거지. 영업정지 과징금 돈 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위에 두 번째는 영업의 증를 명한다 모습받았잖아 그럼 얘는 영업정지 가지, 얘는 과징금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1 번이 가장 나쁜 놈, 두 번째가 두 번째 나쁜 놈, 세 번째 그나마도 봐줄 수 있는 놈들이란 뜻이에요. 어? 근데 이런 거사기가많서 양극이고 나중에 이두가지만 앞잡다 장기할 거야. 그럼 쉽게 정리된 거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본무가서 시행령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기억하세요. 주택업자도 잘못하면 등록 마수당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처분대상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쉬었다 가겠습니다.